남편 직장을 따라 2008년에 미국에 와 13년째 미용실을 운영하는 이모니카 씨. 솜씨와 친절함에 단골도 제법 많습니다. 바쁘게 지내고 있지만 3년째 쉬는 날이면 찾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내일 미용 그 봉사하는 날이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 지역 한인 발달 장애인들을 찾아 미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발달 장애인들은 갑자기 머리를 숙이는 등 돌발 행동을 할 경우가 있어 일반 미용실에 가기가 어려운데요. 모니카 씨는 능숙한 손길로 머리를 다듬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로컬에 있는 미용실에 가서 헤어컷 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직접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해주시면 부모님들도 너무 감사해하고 장애인들도 이동할 때 또 문제들이 좀 많이 상쇄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평소 미용실 단골 손님이던 발달 장애인 학교 교장 선생님의 권유로 미용 봉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오랜 시간 봉사를 해오며 모니카 씨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 장애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을 피해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밖에 나가면서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또 그런. 이제는 20여 명 각자의 특성과 취향까지 파악했습니다. 쉬는 날 시간을 내 봉사하러 오지만 자신을 보고 밝게 웃고 반가워하는 모습에 피곤함을 잊곤 합니다. 기분이 되게 좋고요. 저한테 머리 잘 깎으셔요. 많은 미용사분들이 자기 그러니까 이익이나 이렇게 자기 돈 버는 이런 도구를 쓰려고 많이 하는데 이렇게 주실 수, 이렇게 남한테 필요한 사람한테 봉사를 해줄 수 있다는 그 열정에 너무 보기 좋았어요. 너무 좋아요. 한국과 미국에서 20년 넘게 미용 일을 해온 베테랑 미용사. 꾸준히 봉사하면서 모니카 씨에겐 새로운 목표가 더 생겼습니다. 조그만 아담한 이런 미용실을 꾸며서 진짜 사람들이 부담 없이 와서 머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런 마음속에 이런 안 좋은 점들, 즉 상처받은 일들,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내가 좀 받아주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제가 그런 푸념들을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 그런 미용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조금 자그마한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예, 예. 베푼 것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까지 보듬어 줄 수 있는 미용사를 꿈꾸고 있습니다.